건축과 관련된 두 번째 주제가 레퍼런스 앤 버로잉입니다. 레퍼런스는 참조한단 말이고 버로잉은 빌려온다는 거예요. 빌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미묘합니다. 이게 러스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것도 같으면서도 조금 공부를 좀 해야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일단 개념은 단순해요. 보시면은 개념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전에 봤던 그거에 그대로 돌려받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빌려주는 방식이 엔더 기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펑션하고 상관없이 얘의 소유권은 펑션을 호출하고 난 뒤에도 그죠? 여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 있나요? 이걸 그냥 그대로 이 부분입니다. 얘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줬다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줬다 돌려받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것이 또 다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여기에 엔더를 붙여주는 거예요. 엔더 붙여주고 그리고 또 엔더를 붙여주고 그죠? 그리고 리턴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V1, V2 넣고 answer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푸한테도 넘길 때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엔더를 붙여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엔더를 붙여서 넘겨주는 거죠. 네. 네. 그럼 쉐도잉은 필요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PLN 해서 V1과 V2 를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죠. 그냥은 안 되겠네요. 백하니까 물음표 넣고 V1 하고 또 V2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펑션에 얘들이 들어간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얘들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호가 노란 줄이 표시되어 있죠. 이게 상그러우면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내가 안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라졌죠? 돌려보시면은 결과가 이렇게 예쁘게 되면서 1, 2, 3 두 개가 나오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1, 2, 3입니다. 그죠? 자, 이게 보로잉입니다. 그러니까 오너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건 안 돌아가게 돼요. 왜 안 돌아가냐니까 볼까요? 얘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런 상태예요. 이 상태인데 벡터에서 V를 넣고 V를 빌려준 겁니다. 빌려받은 것에서 빌려받는데 얘가 뮤터블이 아니잖아요. 뮤터블이 아닌데 뭔가를 값을 변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에러가 뜨죠. 그래서 이거는 뮤터블 cannot borrow as mutable 그죠? 그리고 뮤터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뮤터블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뮤터블을 주면은 역시 그래도 에러 메시지는 남아 있나요? 여기 남아 있죠. 그죠? 왜냐니까 얘가 뮤터블이면은 빌려줄 때도 뮤터블로 빌려줘야 되는 겁니다. 푸에 전달할 때도 뮤터블로 보내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뮤터를 넣어주죠. 그러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다 사라졌을까요? 그런데 좀 기다려 보면은 V에서 cannot find value V in this scope. 그러네요. 제가 밑에 그 언더스코어를 안 했네요. 이번에는 얘는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는데 이번에 또 여기서 생겼어요. 뭐라고 생겼나요? cannot borrow 뭐 쭉쭉쭉 뭐 behind the reference라고 돼 있기도 하고 돼 있죠. 이걸 이제 mutable이 아닌 형식으로 어떻게 가져온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mutable을 넣어 주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mutable이 세 군데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죠. 그죠? 이제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컵으로 런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아무것도 리턴 되는 게 없네요. 그러면 프린트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V죠. 그죠? 얘를 넣어보겠습니다. 에러 메시지 아무것도 없죠? 하고 런 하면은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뮤트버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혹시 이게 좀 헷갈리면 다시 한번 리와인드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뮤트버를 한번 쓰게 되면 variable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variable을 쓰는 모든 곳, 빌려주는 곳이든 그리고 펑션의 시그니처든 몽땅 다 표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뮤트블 내용, 방금 봤던 내용인데 여기는 또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이것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sh 했고 요거는 좀 남겨두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려서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요 밑에 있는 이것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하고 run 하면은 6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죠. 먼저 x를 mutable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mutable 레퍼런스로 y를 가져오고 그죠? y가 가리키는 것은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mutable이니까죠. 그리고 이 y의 값을 꺼낼 때 그냥 지금 얘는 주소예요. 주소니까 주소를 따라가서 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별표입니다. 그죠? 별표로 붙여두게 되면 얘는 이 데이터로 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더 추가를 해라 해서 추가한 것이 결과적으로 x는 이제 여기서 처음에 5였다가 6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프린트했을 때 6이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이렇게 동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이게 mutable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x다. 그러면은 얘를 바꿔줄 수가 없어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뭐라고 뜨나요? 에러 메시지가 cannot assign which is behind end reference. end reference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mutable reference가 아니라 그냥 reference이므로 데이터를 쓸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죠. 물론 컴파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 조금 더 보고 설명을 또 하나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룰은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the rules part 여기는 좀 무시를 하십시오. 무시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도 조금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책이 1.9.0이에요. 그리고 지금 2019년 7월 11일 기준으로서는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안 맞습니다. 일단 다 왜 안 맞는지는 따로 제가 중급 2년 차에서 자세하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borrowing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아니죠. 요 룰 부분은 빼놓고 룰 부분은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는 정확하지 않고 정확한 것은 요 책이 있어요.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의 표준책이 있습니다. 요 표준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중급 2년 차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급 1년 차에서는 딱히 요 룰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트레이션 부분 이트레이션 관련해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